제주항공과 2대 주주인 제주도 간의 운임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이 다른 LCC들처럼 5년 만에 운임 인상을 단행했는데, 제주도가 관광객 감소를 이유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주주 간 갈등이라는 진풍경에 개인 주주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강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진에어를 시작으로 티웨이, 이스타 등 모든 저비용 항공사들이 5년 만에 국내 제주 노선 항공 운임을 인상했습니다. 그동안의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같은 이유로 제주 항공도 지난달 국내선 운임을 최고 11% 올렸습니다. 모든 LCC들이 운임을 인상한 가운데 제주도가 유독 제주 항공의 결정에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2대 주주인 제주도의 허락 없이 내린 결정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주도는 2005년 제주항공 설립 시 50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현재 지분율은 7%대로 떨어졌지만 출범 때 맺은 협약서를 근거로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애경그룹이 맺은 협약서에 따르면 요금 변경 시 제주도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제주항공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제주항공 측은 협의를 위해 수차례 고지를 했지만 제주도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하소연합니다. 제주도는 관광객이 줄어들 것이란 이유로 운임 인상 철회를 요구하며 항공운임 인상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증권업계에선 2대 주주가 스스로 제주항공의 손해를 강요하는 것은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넷 주주 게시판에는 제주도의 지나친 간섭이라는 개인 주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주주들의 목표는 기업 가치를 가급적 높이는 것이죠.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 약 7.6%의 2대 주주라고 하지만 나머지 90%가 넘는 주주들은 기업 가치를 높이기를 원하죠. 결국은 이윤을 많이 내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는 다수의 주주들의 이익과 반하는 2대 주주인 제주도의 반발에 곤혹스러운 제주항공. 이번 갈등은 법적 다툼으로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강은혜입니다.